배우 지창욱 씨와 신민경 씨가 차기작으로 범죄 액션 영화 조작된 도시에 출연을 확정 짓고 지난 1일 첫 촬영에 돌입했습니다. 이번 영화에서 지창욱 씨는 게임 세계에서는 팀을 이끄는 최고의 리더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백수로 변신했다고 하고요. 신민경 씨는 극중 이유 없이 살인 누명을 쓴 지창욱 씨와 조작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천재 해커 역을 맡았다고 하죠. 영화 조작된 도시 첫 촬영에서 지창욱 씨는 기존의 세련된 이미지를 벗고 평범한 20대의 모습으로 완벽 몰입했고요. 신민경 씨는 촬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현장을 찾는 등 두 사람이 이번 작품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